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한 주간 살면서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여 그의 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가 주원같을지라도 흰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그 유정자들 함께 해주셔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안정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저 땅의 순복음 재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용훈 당장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교회, 치료의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여러분까지 함께해 주시고 교회 각 기관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정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와 형제들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여 많은 이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을 사랑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연관되는 배단이 성가대와 또한 남녀 성계와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윤광훈 부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